임마 돌았나 씨. 어? 진돗개가 임마 어? 돼지 보면 도망가는 게 90%인데 어? 지금 똥꼬부만 딱 태어났다 이거. 어? 진돗개의 경우에 항문이 크면은 애들이 담력도 큰지 센지 담력이 센지 여쭤보는 거예요. 그 영상에도 있잖아요. 네, 제 영상에 있죠. 네,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은 예전 영상에서 다 보셨죠. 네. 근데 저는 엄청 나한테 웃기게 설명, 웃기게가 아니고 쉽게 설명을 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나 진짜 뒤집어 갔거든요. 아, 밥 먹는데 씨. 아, 혹시 46분에 항문 이야기라니까 다 나갔구나. 네? 아, 담력 좋은 개 중에 몇 마리가 항문이 컸습니까? 네. 아, 그런 것 같습니까? 이야기해 줄게요. 마, 돌았나, 씨. 어? 진돗개가 임마, 어? 돼지 보면 도망가는 게 90%인데, 어? 지금 똥구멍만 딱 튀어나왔다, 이거. 어? 테스트를 안 해보고, 산에서 수렵을 안 시켜보고, 메테스트 안 시켜보고, 어? 똥구멍만 보고 번식하니까 똥구멍만 커졌잖아. 뭐, 유인님 이야기하네. 그 많은 개 중에, 어? 담력 센 게 많은 개들 중에 몇 마리가 항문이 컸는데, 막, 너는 그걸 보고, 아, 항문이 크면은, 어? 이 담이 세구나. 그래갖고 똥꼬만 보고 번식하니까, 임마. 어? 똥꼬만 보고 번식하니까, 똥꼬만 커졌잖아, 진돗개가 전부 다. 아, 눈물 나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, 아, 그래, 똥꼬가 커야 배짱이 있더라. 내가 봤다. 그 개가 진짜 그렇더라. 전부 다, 어? 똥꼬 큰 개만 번식해가지고, 지금 진돗개 중에 똥꼬가 작은 개가 없어요. 진돗개 보면 대부분이나 똥꼬가 커. 어? 진토도 보면 똥꼬가 대부분 커. 그런데 멧돼지만 보면 막, 이렇게 해도 뭔가 이렇게, 이렇게, 어? 뭐 번쩍하고, 어? 몸이 얼어가지고, 어떻게 그래야 될지도 잘 몰라, 그냥. 어? 주춤주춤주춤. 뛰어서 도망가도 돼. 도망도 잘 못 가, 이렇게. 피해가지고, 쫄아가지고. 그런 게 태반인데, 임마. 어?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겠습니까? 테레비나가 강훈 여사가 어? 시부리니까 전부 한해서 해가지고 노조커 시켜갖고 사람 물 떼고 하는데도 아 감사합니다 테레비 찬양하고 진돗개 그 똥꼬 어? 크면은 밤이 어? 좋다니까 전부 다 어? 똥꼬만 보고 번식해 똥꼬만 키워놓고 이런 미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. 예? 이런 미개한 나라가 우리나라고요. 걔는 똥을 떼나 똥꼬가 크죠.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고 어머니 삼촌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있잖아요. 어? 그런 미개한 아니 무지성 무지성 그러니까 엄청 똑똑해 사람들이. 근데 걔는 지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잖아요. 그럼 무조건 믿어 남의 말. 테레비 나온다 믿어. 이 사람이 걔를 키워봤다 믿어. 수의사 믿어. 어? 저 사람 농작을 하니까 믿어. 믿는다고 그냥 어디 뭐 씨어 사회비 종교가 참 믿고 있네. 지게 자랑할 게 똥꼬밖에 없어. 아 지게 자랑할 게 똥꼬밖에 없어요. 똥고령, 똥고령. 원사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나 지금 울고, 저 거의 울어요, 지금. 똥고가 뭔지, 근데 저 날리고. 아. 진돗개 똥고령은 글쎄. 아, 똥고령이 안 비싼 게 다 똥고리예요. 다 똥구멍은 다 커요, 진돗개는. 아니, 우리 집에 임마, 어? 그 초대형 폐품 같은 거, 빵이네, 임마. 똥고 너무 작다. 어? 어, 그 대가리도 똥고 너무 작고. 그럼 나는 번식할 때 똥꼬만 작으면은 밤이 좋구나 이러고 힘이 세구나 똥꼬만 보고 번식할까? 어? 아니 지금 답답한 게 이런 스마트폰 시대에 어? 이런 스마트폰 시대에 야 너는 뭘 보고 배우는지 더 웃긴 게 브리더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찬양하고 있는 시청자들은 뭡니까 도대체? 예?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지 참 아이 웃겨요? 아 마이크 드릴까요? 예? 아, 참... 아 여러분 그 담력은 산에 가서 테스트 하든지 예? 아 우리 개가 집을 잘 지킵니다 이러면 뭐 하면 돼요? 동네 사람 봤을 때 자꾸 왕왕왕 물 나지 말고 도둑놈 들어올 때 보면 되잖아요. 아니 개장소보다 쫄아서 도망간다니까 개장소 데리고 와보면 되잖아요. 그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가 방분결이다. 우리 집을 지켜야 된다. 개 도둑놈 개장수 뭐 훔쳐갈 때 그냥 딸려간다면서요.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런 놈 데리고 와보면 알고요. 멧돼지한테 배짱이 있는가? 멧돼지한테 데리고 가보면 알죠. 멧돼지한테 데리고 가보면 이게
방송용이라서 지금 좀 순화된 건 되게 비방용으로 하잖아요, 여러분. 진짜 배 자꾸 떼굴떼굴 굴렀어요, 저. 아, 그랬습니까? 그때는 완전 거의 울었잖아요. 아, 지금, 그래서 지금, 지금 그게 보니까. 생각이 좀 나서. 생각나가지고 나 말하고 싶은데. 정신이 가출한 사람처럼 계속 웃고 있어요.